옥탑 식당 15번째 초특급 게스트 들어오세요. 잠깐만, 여기 생각보다 많이 좁네요. 잠깐만. 아니, 웨이터 수염 뭐야? 오늘 특별 손님 휴지님이라고 오셔서 휴집 수염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요? 아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래요. 오호라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안녕하세요, 푸동이 여러분들. 저는 종합 게임 크리에이터 휴지입니다. 게임 자체는 솔직히 정말 잡다하게 다 합니다. 공포 게임도 하고, 모바일 게임도 하고, 정말 잡다하게 다 합니다. 게임 크리에이터계의 찹탕. 잡탕이요? 옥탑 식당에 어떤 지방 요리가 있으십니까?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긴 하지만, 최근에 모모로 굉장히 화제를 얻었었거든요. 고객이 추가 중이오니, 잠시 후에. 이 모모는 말이죠, 닭과 인간이 합쳐진 듯한 아주 기괴한,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약간 빨간 마스크 괴담 같은 그런 느낌. 그래서 희망 요리가 뭐냐고, 이 사람은. 모모에 시달린 휴지를 힐링하는 요리, 빨리 한번 만들어 보기 전에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진단이요? 제가 지금 웨이터이기 이전에 과거에는 한때 영매사 일을 좀 했었습니다. 영혼을 불러 대화를 하는 불피처분인데 이거는? 영적 진단 들어갑니다. 우와. 스탑 걸링 무지막지하게 큰 귀신이 씌었어. 빨리 대마를 치료해. 빨리 대마를 치. 어떻게 이러고요?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영적인 존재와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. 마늘이야말로 모든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. 통마늘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,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퇴치 재료, 다진 마늘. 와우, 마늘과 다진 마늘 두 개면 모모가 아니라 마마모라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. 힐링하면 또 슬프지 않습니까? 대충 합시다. 우리 그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? 오, 그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? 아 뜨거워. 자, 이 소금통을 들고. 아, 모모야. 조회수로 꿀 빨았지만. 탄다, 빨리 하세요. 으야, 사라져라. 짜짜짜. 아, 뭐, 아닌 것 같은데, 아무리 봐. 랄랄랄라. 모든 귀신들이 이 친구와 붙었지만 다진 마늘. 와. 아, 냄새 너무 좋다. 오늘 듣도 보도 못했지만 끝내주기 맛있는 음식 먹을 것 같습니다. 와. 와. 휴지님을 위한 초특급 엑소시스트 수프. 오. 야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비주얼 괜찮은데요? 저희도 놀랐습니다. 아니, 힐링 푸드지 힐링 당할 생각하고 왔거든요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너무 정상적인 비주얼이라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, 솔직히. 한번 드셔보시죠. 네. 진짜 냄새, 와. 어? 냄새 좋은데? 과연 그 맛은? 오! 맛이야.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? 오~ 다진 마늘의 향이 들어가가지고 끝맛이 되게 고소하네요. 오라. 약간 마늘이 약간 탄 냄새 살짝 나. 모모를 다 태워버린. 그렇죠. 아, 진짜 괜찮은데? 이것이 바로 모모는 가고 손님은 오는. 아, 그렇죠. 야, 이거 진짜 메뉴 하나 개발하신 것 같은데. 스프 자체는 되게 그냥 익숙한 맛인데 여기에 다진 마늘의 김맛이 알싸한 고소한 향이 나 괜찮은데요? 아, 솔직히 제가 지금 장염이 걸려서 맞아.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장 포기하고 컨텐츠에 불사르자. 이 정도면은 힐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. 게스트의 장까지 생각하는 이런 요리. 저희 그렇게 극악무도 하진 않거든요. 약간 지금 약간 정화가 되는 그런 기분 드는데요. 마늘과 함께 싹 모모야 따라가라. 모모 떨고 있어요. 오케이. 귀신 떨고 있구나. 지금 아직까지 저항하고 있다. 몇 프로? 40%만. 40% 빨리 먹고 나와.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도 약간 뭐가 신인 것 같은데. 이분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Stop eating. 오, 큐로 가라. 오. 맛있다. 본인도 한번 드셔보셨나요, 이거 지금? 아,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서. 아, 이렇게 또.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먹는다니. 오.
그러면 이제 좀 테마가 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네. 모모를 왜 건드린 거예요? 아 모모 게임이나 하지. 그러니까요. 모모에 대해서 파프리 채널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. 채널 자체는 게임을 하는 채널이지만 게임만 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. 먹방도 하고 싶고 뭐가 있죠? 이런 자세로 뭘 하면 뷰티, 일상, 격투기. 아 격투기요? 아니 격투기 아니에요? 스포 다양하게 좀 장르를 넓히고 싶어서 대담 하고 해외에서 모모가 이미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어허.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. 그렇죠. 아 맞아요. 댓글에 네. 또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아. 모모 괴담 때문에 잠 못 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이상한 편지를 한 번. 모모는 없습니다. 모모는 가짜예요. 네, 영상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에도 19금을 먹었어요. 아이고야. 제일 중요한 멘트가 19금 먹어가지고 여러분 모모는 없습니다. 네. 아.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무시면 됩니다. 이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우리 휴진이 본인도 이제 먹고 다 치웁시다. 자 이거 먹고 모모 싹 이제 모모는 트와이스의 모모만 남겨주는 걸로. 모모님 사랑해요. 생맛는인데 이제 좀 모모가 갔나요? 스프와 함께 모모 빠이빠이. 마지막으로 박수를 두 번 딱 치시면 웨이터가 디저트를 갖다 주시고 디저트도 챙겨 주세요. 아 그럼요. 힐링 그 자체. 아 제가 진짜 오늘 기대 안 했는데. 세팅. 예. 자. 웬 컵? 우와. 99% 코코넛 워터. 와, 에스야커. 여보십니다.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에스야커? 야, 진짜 너무 힐링하고 간 거 아니야? 우와. 저 있어.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, 최근에 이게 굉장히 좀 급성장을 이루었는데, 제가 잘한 건 없고요. 진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, 맛있는 것도 먹고, 지아코도 만나보고, 너무 행복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앞으로도 저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. 모자 타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 물보다 훨씬 더 수분 보충도 잘 되고. 와. 이야! 잘 드시는데요? 인상을 펴질 못해. 사람 치겠어요. 오늘 옥탑식당에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. 아, 일단 이렇게 정말 핫하신 분들만 오실 수 있다는 옥탑식당에 지금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쉬어가는 타임이죠.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모모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끝났나요? 아. 이제 모모에 대한 공포는 완전히 끝났는데요. 그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 같아요.